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2020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랑과 평화 모노드라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노드라마가 뭐냐고요? 네, 대개의 경우 라이브 상담을 보통 하는 경우에는 직접 내담자가 와가지고 저하고 직접 상담하는 방송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라이브 상담에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겸연쩍어가지고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 얼굴을 나오지 않으면서도 라이브 상담의 분위기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여러분들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재연 배우가 나와가지고 마치 그 사연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마치 제가요 이랬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몇 부작 드라마냐고요? 네, 프로필 예쁘다고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뭐 우리 재연 드라마의 이 분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마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고 분이 이 중학교 3학년 사연을 이제 이 재연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생으로 이제 딱 분장을 해가지고 이거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보여주세요. 저쪽 카메라로 고개를 좀 돌려가지고 조금 명구스럽지만은 중학생의 모습으로 좀 일어나가지고 다 보여주세요. 아, 카메라 옮기지 말고 일어나게 해야 돼요. 카메라 옮기면 이 네, 네 여러분 조숙한 지금 예 조숙한 중학교 3학년 애가 이런 지금 위험한 제스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중학교 3학년 애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네 영구스럽다고요? 네, 민구스러워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는가요? 네, 사연의 제목은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이유 없이 아파요. 네. 작년 4, 5월쯤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다 원래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4분쯤만 걸어도 옆구리가 아프며 걷기가 힘들어지는 등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두통을 넘어 어지럼증, 안구 통증이 있다 사라질 쯤에는 뭐만 먹어도 체하기 시작했고 그게 나으면 다시 두통과 어지럼증이 오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여러 번 다녔지만 혈액검사, 위 내시경 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를 지켜보던 학교 보건 선생님이 학교 내 위클래스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고 그해 2주 전 처음 검사 후 상담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다른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제 심리 상태가 평온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 상담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본래 마음에 안 드는 것이나 기분을 건드리는 듯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기는 편이었는데 작년부터 점점 그런 것이 바로 지적을 하지 않고는 참기가 힘들어졌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3, 4일에 한 번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시작된 작년에는 제가 반 반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반에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반 전체와는 딱히 친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저에게 종례 전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든가 하는 임무를 맡기셨고 그걸 수행하는 와중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였었습니다. 또 부반장과 업무 분담에 있어 학기 초 갈등이 있는 것도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일은 2학기 들어서는 차츰 적응되기 시작했고 애들도 1학기보다는 잘 따라줘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로 현재 역시 반 전체와 친하지는 않지만 친한 한 명과 나머지 몇몇과 대강 대화하며 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밖의 친구들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보내며 나름 학교는 잘 지내고 있고 학교 밖의 친구들과 더 친하기에 그 친구들과 꾸준히 만나는 등 이제는 나름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없고 성적 관련으로도 나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스트레스가 많던 2학년 1학기 같이 우울하고 예민한 상태가 유지돼 저 자신이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나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현재 학교 생활이 그럭저럭 괜찮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학교 밖에서 친구랑 놀다 학교 친구가 전화를 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끝난 뒤 놀라며 너 학교 진짜 싫어하는구나 라며 말투가 되게 싸나워진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학교를 싫어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러는 와중에 체하는 증상이 지속돼 학교 급식은 거의 안 먹다시피 한 것이 반년쯤 됐습니다. 공부에도 원래는 2시간은 제대로 집중이 됐는데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아 1시간으로 학원 시간을 줄이고 학교 수업도 거의 안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든 집이든 어디든 쉽게 졸리며 고개만 숙이면 잘 수 있을 정도로 잠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오히려 잠이 안 오는 타입이었는데 근래 들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본래 장시간 혼자 있는 것도 편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학교 친구, 학교 밖 친구를 번갈아 만나는 등 혼자 있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뭔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진 듯 합니다. 주말에도 한낮까지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려고 하는 등 뭔가 바깥에서 노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뭔가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이나 기분이 좋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 예민해진 기분 상태, 안 좋은 건강 등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사연을 구구절절히 잘 쓰다니 참 똑똑한 학생인 것 같아요. 글재주가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글재주가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네. 어이구,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지낼 만한데 왜 본인이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이렇게 싫고 또 몸도 이렇게 아플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걸 알면 왜 이렇게 상담하러 왔겠어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네. 건강하다고 해서 이 클래스에 가서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큰 병원 가라고 하셨는데 네. 큰 병원 갈 일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빠 권유로 박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나왔어요. 오이구 똑똑하네요. 네 진짜 똑똑해요. 그래요. 증상은 네. 머리가 아프고 구토? 구토. 네, 밥을 먹으면 거의 다 체하고. 맞아요. 소화가 안 돼요. 가끔 숨쉬기가 어렵고. 가끔 숨쉬기가 네. 어렵고 답답하다는 거네요. 네, 되게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져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 징글징글한 것들 하면서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네.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잘 지낸다며요. 네. 왜 그럴까요?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저랑 비슷한 성적도 저랑 비슷하고 해서 제가 마음을 주고 인정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은연중에 반 애들보다 머리가 좋고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티가 나서 친구들이 협조를 반장이었을 때 협조를 얻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장도 아니고 그런데 더욱더 걔네들을 내가 잘 못 지내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이 마음이 좀 편한 상태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상태에서 같은 이 반 애들이든 학교에 있는 애들을 보면 이 학교 생활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본인은? 애들을 보면요? 그 애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한다는 거가 자기한테는 그냥 빨리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갔으면 빨리 내가 작년에 반장을 했던 거랑 애들한테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를 모르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죠.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 네. 지질한 인간들하고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작년에 반장했을 때는. 반장했을 때는 좀 제가 특이하고 엉뚱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런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리더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제가 잘난 게 대체 뭔데 저러지? 우리가 뭘 보고 쟤를 믿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많이 애들이 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본인 잘났잖아요. 내가 니들보다 공부도 잘하잖아.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봤어요?
애들한테요? 네. 아, 그렇게 얘기 못하죠. 왜 그렇게 못해요? 야, 넌 내가 공부도 잘하고 반장인데 내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반장 겨우겨우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3학년은 반장도 이제는 하기 싫고, 그리고 이 애들한테 내가 3학년이 되고 나서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걔네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냥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겉도는 느낌이다.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쟤는 뭐 하는 애지? 쟤는 뭐 하는 애지? 잘 안 껴주려고 그러고. 나를 안 끼워주는 것 같아. 네. 나를 대접을 안 해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언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건 느껴지죠. 네. 본인이 언따를 당하는 거는 거의 이 독가스가 풀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지내야 되는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뭔데요? 독가스를 풀어놓은 상황에서 그런 공기 자체를 제가 그런 공기 속에서 제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 공기를 마시면 어떤 상황이 돼요? 무기력하죠. 무기력하고 배가 아프고 죽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제가 애들한테 보이고 싶은 모습은 있거든요. 조금 더 카리스마 있고.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능력 있고 능력 있고 좀 잘하고 번듯한 잘하고 번듯해 번듯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지 모르겠고 애들도 그렇죠. 그렇게 저를 안 봐주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는다. 중학교 3학년 애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반장도 아닌데. 공부를 잘하면? 그 단계의 방법이죠. 근데 중학교 3학년 공부 잘하면 뭐를 해야지 공부를 잘해요? 뭐 월말고사에 1등하고 모의고사에서 1등 하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등목고를 가면 그래서 사실 저번에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는데 네.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최근에는. 왜요? 왜냐면 제가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긴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네. 별로 제가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네. 특목고 갈 정도로 제가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막상 특목고 가도 제가 깔아주는 상황이 되면 그게 더 가슴 아픈 일 같고. 아. 제가 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프로파일 보면 재밌는 게 본인이 이 휴먼 아이디얼 그 프로파일이 사실은 현실하고 이상이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본인 프로파일은 현실이나 이상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인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거의 같은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같은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잘났다는 걸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빨리 이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냥 특목고든 일반고든 자사고든 빨리 가고 도망가고 싶은 네. 마음밖에 제가 작년에 거. 반장을 했던 거랑 네. 애들한테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도 1등을 한다기보다는 2, 3등 수준에서 쪽팔림을 면하는 수준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쟤는 공부 잘한다고 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진 애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아프다가 죽어버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점 워크샵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4월 4일 WPI 초급과점 워크샵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문의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네. 겁도 나고 스스로에 겁도 나고. 대해서 자신감도 없는 상태니까 그냥 외부로 학교는 재미없어요. 학교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외부로 이유를 돌린 다음에 네. 도망가는 게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오! 야! 본인이 진짜 심리학자인 내보다 본인 심리를 더 잘 보셨다네요. 이런 놀라운 일 있나? 세상에. 이야. 그 중학교가 무슨 서울중학교 심리학과 다녔어? 이야, 진짜 놀랍네요. 자, 본인 저 프로파일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남들한테 잘난 걸 인정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줄까 않을까 눈치 엄청 보는 지금 저게 본인 프로파일이거든요. 그거는 눈치 보면 볼수록 본인 몸 아픈 거 본인이 진짜 특히 소아 위궤양 증세 엄청 나타나고 네. 뭐 본인 두통 생기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혐오자극 심리학적 용어로 혐오자극이 돼서 나를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학교 바깥에 있는 친구들만이 진정한 나의 친구인 것 같고 얘네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내하고 수준이 맞아 이런 마음으로 지내니까 본인 생각에는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를 벗어날 때쯤 되면 본인은 그 친구들한테 어떤 애로 남냐? 제 2학년 때까지는 공부 좀 한다고 깝죽거리고 잘난 척하다가 3학년 때는 애가 아프다고 빌빌거리다가 그냥 턱 먹고 안 간 것 같은데 걔 일반고 갔어. 그리고 뭐 지금 몰라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래지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 지가 뭐 부모 어떻게 그렇게 됐지 지능 얘기 뭐가 있겠어. 아픈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떡하죠? 그거를 두 눈 뜨고 두귀 가지고 다 들어야 될 텐데 지금 도망가면요? 도망가지 말고 사실 저번에 반장을 하면서도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를 반장을 안 시켰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를 반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만드나. 근데 본인이 반장 시켰을 때 죽어도 못한다고 안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장하면서도 본인이 거의 선생님 노릇까지 해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했으면 자기가 잘났다는 거를 반정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무식한 것들이 네 반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를 않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죠. 이 반에 있는 친구들이 이 이기적이고 반장한테 협조할지 모르고 반장 알기를 물같이 하는 친구들이 잘못이죠. 아니에요. 그래도 친구들보다는 제가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럴만하죠. 아, 가진 게 없어서 네. 본인이 빅맥 세트를 촥 돌렸으면 친구들이 내 말 잘 들어줬을 텐데 엄청 이쁘다거나 쟤는 이쁘니까 성격이 저렇군. 야, 예슬님 이럴 때 우리 인간이 가정스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네, 내가 생겨놓고 뭐 생긴 게 문제 이럴 때는 난 상관이 없는데 네, 장동구처럼 생겼어 제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가정스러운 거예요. 친구들이 미워할 만한데 하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한테 좀 편하게 있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 기질과 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도망가려는 그런 기질과 또 어떤 좀 힘들더라도 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목표에 도전하려고 할 때 더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우와! 이야! 이야! 진짜!
야, 훌륭해요. 야, 이렇게, 야, 오, 이거 진짜 어디 심리 수능 시험에 나왔어요? 아니면 와, 내가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할 말을 잊었어요. 야, 그거 혹시 대본에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내담자가 심리학에 관심이 되게 많은가 봐요. 네, 심리학과를 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근데 심리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최근에 열정이 흐지부지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왜 그래요? 그런지.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심리학과 간다는 애치고 이 심리학과 가는 건 못 봤어요. 네, 심리학과는 고등학교 때 진짜 내가 살기가 힘들고 도저히 내 문제를 내가 심리학과를 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믿을 때 가는 게 심리학과지. 내가 이 다른 사람들한테 번듯하고 잘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알아야지 하고 심리학과를 가내치고 심리학 공부를 끝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자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는 그런 것도 못 봤어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심리학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이 아니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심리학은 스카이 대학 아닌데 심리학과를 넣으면 진짜 심심해지는 것밖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실은 심리학을 공부한다라는 게 학부에서는 그냥 이 수업으로서 듣는 거지 진짜 인간 마음을 안다, 또 인간 마음을 탐색한다 라는 거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공부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거의 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에슬 선생 수준은 아주 뛰어넘은 수준인데 중3이 이 정도 되기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처럼 내처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본인이 만난 적 있어요? 작년에는 반에서 1등도 하고 했어서 그래요? 그때는 좀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별로 인정을 잘 못 받고 3학년 때는 인정을 못 받고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인정을 못 하니까 본인 몸을 괴롭히면서 본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라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네네. 그래요? 네네네. 그럼 본인이 지금 아픈 게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의 관심을 얻거나 내가 지금 웬만큼 작년보다 공부 못해도 내가 아파서 그래, 내가 학교 급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켰어,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와, 본인 진짜 심리학 공부할 수 있는, 근데 본인이 심리학을 제대로 잘하려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인정받기는 힘들어요. 일반 고등학교 가면 본인이 일반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2반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네, 계속 그러면서 반 애들, 그때도 반 애들한테 반 애들을 막 무시하고 내가 일반고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특별반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특목고를 가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인정을 했다든지 받았다라고 느끼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집 근처에 있는 특목고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만약에 특목고가 멀리 있으면 기숙사 생활을 제가 원하는지도 찾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 정체성을 제가 부딪혀가면서 찾아가는 시간을 놀라워요! 훌륭한! 이야, 정체성이라는 네. 단어를 썼어. 중학교 3학년 애가. 이야, 예슬님 이분 프로이트 이런 분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정체성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네. 오, 진짜 훌륭하네요. 네. 본인 진짜 오늘 본인이 이제 사실은 본인이 아플 이유가 오늘 스스로 이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실제로
이 마음이 본인 몸을 괴롭히는 형태 이유 때문에 아픈 거지 몸에 신체 이상이 없거든요. 이미 병원에 가봤더니 네. 특별하게 신체 이상이 없다고 그러죠. 네. 근데 본인은 소화가 안 되고 무기력하고 네. 힘도 없고 네.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꼴보기가 싫고 이렇게 되죠. 네. 그 인간도 진짜 확실한 복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네. 어떻게 하는 게 확실한 복수가 될까요? 특목고에 가서 네. 다 내 밑으로 뭐요? 특목고에 가서 미투 한다고요? 내 밑으로 아, 내 밑으로서 내가 줄게. 깔아준다. 네. 아 사람들한테 번듯하다는 인정을 받으면서 오이, 제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인 어떻게 다니는 중학교에 특목고 가는 애 기껏해봤자 다섯 손가락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특목고 가면 아 걔 특목고 가네 걔 2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상당히 특목고에 가가지고 내가 또 밑으로 깔리느냐 그 내가 걔네들을 깔판으로 만드느냐 이런 고민은 그건 가서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목고 간 다음에 내한테 오면 내가 걔네들을 깔판으로 만들 수 있는 또 공부 비법까지 알려줄게. 이제 네. 문제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한테 필요한 거는 의지나 열정보다는 근자감과 저에 근자감? 대한 네, 뚜렷한 목표인 것 같아요. 내가 우와.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와, 청출 어람이네요. 놀랍네요. 내가 진짜 한마디 하셨는데 다 그냥 다 알아듣고 배워요. 배워요. 지금 똑같이 모노드라마 출연한 횟수가 지금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야 진짜 수고하셨어요. 네,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학생 참 멋있죠? 네. 아 근데 이 학생 다시 재상담이 이루어졌나요? 재밌게도요. 네. 1년 후에 재상담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담이 모노드라마가 아니라 이 상담 내용이 좀 더 이 제가 심리 분석의 측면에서 이 강의를 하듯이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이 사례분석 세미나 형태로 일군의 분들하고 같이 사례분석 세미나를 했는데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상담 그 사례분석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이 1년 후에 어떻게 됐나요? 왜냐하면 상담이 끝나고 한 1년, 1년 반쯤 돼서 이 학생 사례를 다뤘거든요. 그러게 나도 이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조금 궁금하잖아요. 상담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학생한테 사실은 그 학생이 상담을 하고 나갈 때 오늘은 상당히 마음과 평화, 사랑과 평화니까 상담이 잘 된 것처럼 나갔지만은 내가 그 솔루션을 한 특목고를 가야 된다. 그리고 너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학생은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담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내한테 오기 전에 다른 데도 상담을 하고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큰 병원 가봐라. 그리고 너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라 이런 상담을 받는데 갑자기 특목고를 가는 것이 너의 살 길이야. 특목고를 안 가면 일반고를 가는 순간 너는 흙수저가 아니라 먼지수저 수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러면 특목고에 가서 먼지가 되라는 말인가요? 뭐 이런 표정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내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지. 이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으면 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 연구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 그냥 상담을 받은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다고 해서 어머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상당히 놀래기도 하고 반갑게 그 연구원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연구원이 저한테 문자로 탁 했어요.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이 박사님 상담을 못 받아들이고 처음에 한 2, 3개월을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박사님 상담을 중간중간에 몇 번씩 듣는 눈치를 보였대요. 그런데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저 턱 묶고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애가 그때부터 자기가 찾아가지고 턱 묶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나서는 아픈 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턱 묶고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고민은 했는데 지금 웬만큼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너무 잘 됐어.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친구가 처음에 자기도 그 상담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어 했다가 오! 학생이 상당히 똑똑했기 때문에 상담을 여러 번 들으면서 진짜 내가 도망갈 것이냐 직면할 것이냐 하다가 직면하자 라고 해서 했는데 그 학생이 진짜 똑똑했나 봐요. 그렇게 직면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됐다는 거는 진짜 사실은 누구나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고 확실하게 믿고 하면 웬만큼 되거든요. 그런데 하면서도 이게 될까? 아니야 내가 될 리가 없어. 내가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99% 안 돼요.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